유튜브에서 요즘 정말 뜨겁고 정말 핫한 우리 와인 디렉터 양갱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진짜 맛있어. 뭐 맛있어. 안녕하세요. 네, 아유, 반갑습니다. 코로나로 주먹 인사를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, 자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유튜브에서 와인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와인 디렉터 양갱이라고 합니다. 이야. 아니 그러면 사실 채널도 유행이 있잖아요. 네네. 뭐 분야별로 다 있는데 네. 이 와인, 네. 이 와인 채널에서만큼은 독보적이라고 좀 자부하시나요? 네, 일단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1위고요. 글로벌로도 와인 전문으로는 저희가 1위입니다. 이야. 선생님 존경합니다. 아니 그러면 이거 와인 방송하실 때 그 와인 계속 막 드시면서 네 그렇죠. 막 와인 역사도 얘기하고 막 그런 네. 이 와인이 레퍼런스가 어떤지 평론가들로부터 점수를 잘 받았는지 아니면 또 이게 트렌드가 있는 와인인지 와. 무엇과 먹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저희 채널에서 설명해드리고 있어요. 아니 그럼 오늘 저희가 블랙 라벨 스테이크를 좀 만들어봤는데 네. 스테이크와 잘 어울리는 와인은 레드 와인인가요? 그럼요. 레드 와인이죠. 이건 내가 알고 있었지. 네. 아, 그러면 네. 이 와인에 대해서 좀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주세요. 네, 일단 제가 두 가지 와인을 준비를 했는데요. 네. 이게 지금 판매처에 따라 달릴 수 있게 가격이 거의 10배 차이 나요. 10배가 난다고요? 네. 아니 그러면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예요? 예, 요 와인은 만 원이고요. 요 와인은 10만 원이에요. 어머나.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? 설명드리자면 아주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와인을 왜 비싼지 설명을 드리자면 실물빵을 들어보셨어요? 거기에서 나온 12사도 와인이에요. 아~ 보통 그 사도에 들어가면 몇백만 원씩 하는데 실물빵홀에 나온 사도 와인 중에서는 아마 가장 합리적인 가격일 거예요. 아니 그러면 네. 우리 양갱님께서는 네. 10만 원, 만 원이잖아요. 네. 이렇게 따라서 네. 이걸 블라인딩 테이스트라고 하죠? 네네. 눈을 가리고 네. 딱 드셔보시면 네. 이거는 만 원짜리네요. 아, 그럼. 이거는 10만 원 맞추실 수 아, 있어요? 그럼요. 좋습니다. 시작합니다. 자, 잠깐. 네, 잠깐 저쪽 바라봐 주시고요. 네. 자, 여러분들, 이게 만 원짜리고요. 이게 10만 원짜리입니다. 아, 이거 살짝 한번. 혹시 소리 듣고도 아세요?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귀도 좀 막아주시겠어요? 자, 그럼 이번에 이걸로 자 됐나요? 선생님 네 두 중에 어느 거부터 드셔보시겠습니까? 아 일단 양이 너무 적네요. 양이 더 드려야 되나요? 네, 좀 적당히 채워. 조금 더 적당히 알겠습니다. 네. 예. 아 이걸로 모르시는구나. 전 아실 줄 알았죠. 자 됐습니다. 더 드릴까요? 아니 이 정도면 됩니다. 아, 이 정도면 괜찮아요? 자 일단 어느 거부터 일단 요거부터 마셔요. 이거요? 이승님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. 네네네. 오. 코로 드세요? 아, 이렇게 향을 먼저 맡는구나, 그쵸? 네, 한국처럼 맡고요. 향이 똑같네요. 굉장히 사랑스러운데요? 자, 어떤 게 만원짜리고 어떤 게 10만원짜리 와인일지. 일단 저는 향만 맡아도 알겠어요. 어떤 게? 저는 둘 다 만원짜리예요. 향이 일단 똑같고요. 향이 느껴지나요? 네, 저는 안 마시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? 기분 탓인 것 같아요. 아, 기분 탓이에요?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제가 맞춰볼까요? 형, 맞춰보시겠어요? 네. 또 와인을 많이 안 마셔봐서 바로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설마 또 같은 거 하시겠습니까? 그쵸? 너무 재미없죠? 저 재미 하나도 없죠. 아, 되셨나요? 예, 예. 일단 빛깔을 좀 볼게요. 네, 빛깔을 먼저 한번 보세요. 향을 맡아보세요. 고급진 향이 나는 곳이 한 곳 있어요. 잠깐만요. 나 알겠다. 네, 느낌이 오죠? 왔어요. 어떤 게 싼 거예요? 어떤 게 싼 거냐고요? 네. 살짝 좀 한 제가 살짝 맞았어요. 아 예. 네. 저는 향만 맡고 맞췄는데. 아, 저 알 것 같아요. 네. 맡아 보니까 네. 알겠네요. 네. 하나는 네. 싼 향이 올라와요. 어떤 게 싼가요? 싼 향이 올라오면서 좀 가볍고 약간 코를 쏘네요.
맞죠? 그리고 비싼 거는 묵직함이 저의 코 전망을 때리네요. 네. 비싼 건 이겁니다. 비싼 건 이거? 네. 확실해요? 확실합니다.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? 아니요, 잠깐만요. 감사합니다. 기회 한번 드릴게요. 다시 한번 맡아보세요. 먹어봐도 될까요? 아, 그럼요. 네. 드셔보세요. 오. 맛있다. 맛으로만 놓고 봤을 때 네. 이게 더 맛있었어요. 아까는 이게 더 비싸다고 하셨죠, 향으로는. 네. 근데 맛을 보니까 네. 이게 정확히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싹 감싸는 느낌이 있고 이거는 뭔가 그냥 후루룩 지나간 느낌이에요. 자, 그래서 비싼 네. 10만 원짜리 네. 와인은 어떤 거? 이겁니다. 이겁니다. 맞아요. 정답입니다. 맞아요? 네. 나 입만 살아있네. 네. 맞습니다. 둘 다 10만 원짜리. 못 맞췄지로. 그러면 이 고기를 먹고 네. 이 레드 와인을 먹으면 네. 고기의 맛과 와인의 맛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건가요? 네. 보통 마리아주라고 저희는 보통 표현을 해요. 마리아주요? 마리아주가 결혼하다라는 뜻이에요. 이 고기가 갖고 있는 좋은 맛과 이 와인이 갖고 있는 좋은 맛을 합쳐서 없던 맛이 생기는 거예요. 그게 마리아주예요. 제3의 맛을 만들어내는 게 마리아주인데 그게 레드와인과 소고기와 굉장히 잘 맞아요. 이특님이 조리하신 대로 육즙을 잘 가둬서 하면 육즙이랑 만났을 때 풍미가 훨씬 더 좋아져요. 아, 사실 제가 술을 잘 못하는데 이 고기를 먹고 이걸 먹으니까 계속 들어가네요. 쭉쭉 들어가죠. 네. 난 마탱이 가겠는데요. 아, 선생님, 그러면 우리나라 그 술 중에 소주 있잖아요. 네. 소주 좋아하시는 분은, 야, 소주 맛을 제대로 느끼면 어떻게 마셔야 되는 줄 알아? 소주를 먹고 2바퀴 3바퀴 돌려야 돼. 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그럼 이 와인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네. 어떻게 마셔야 되나요? 조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통 이 와인이라는 건 음료라고 표현을 할게요. 이 네. 음료는 입안 전체 구석구석으로 돌아야 제맛이 나요. 소주처럼? 돌리는 것처럼? 그렇죠. 완전히 돌려야 되는데 그게 더 심해요. 한번 따라해보세요. 너무 장난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? 휘파람 부시는 거 아니에요? 가글 아니에요? 아, 그렇게 해야 돼요? 잇몸 전체. 마탱이 가겠는데요? 잇몸 전체로 보내시고요. 혀 뿌리 끝까지 와인을 보내셔야 이 와인의 제맛이 나고요. 오. 이거를 그냥 혀만 타고 쭉 넘기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. 맛이, 맛과 향이. 아, 저 지금 약간 취한 것 같거든요. 괜찮나요? 괜찮아요. 아까랑 좀 달라졌죠? 제가 좀 풀린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, 와인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음식 같은 거고요. 음료 같은 거예요. 어려워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마트나 슈퍼에 가셔서 구매하셔서 블랙라벨 스테이크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풍성한 식탁이 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네요. 자, 여러분들 맛있네요. 우리 양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스테이크와 만 원짜리의 이 와인 하나만으로 또 와인 맛, 스테이크 맛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모르고 또 제3의 맛이 나온다고 하니까 단돈 2만 원이면은 정말 2만 원의 행복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되게 조립이 책 스테이크와 우리 와인을 또 함께 알아봤는데요.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양갱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양갱 씨도 많은 사랑 또 지속적으로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요. 자, 그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새로운 조립이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죠? 잠깐만요. 제가 기회를 또 드렸잖아요. 그래서 아니야, 달라. 아, 잠깐만요. 자기 말씀합니다. 카드 보셨어요? 약간 왔다 지금.